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있는데도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마이너스 1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추워요, 추워.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가의 일이라는 김현수 작가님의 수필집이고요. 제가 그럼 우연하게 집 앞에 서점에 갔다가 책을 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읽을 책이 많은데 또 책을 한권 사게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샀습니다. 그냥 제목 보고 제가 혹해서 산 거고요. 사실 김현수 작가님의 책은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한국 문학엔 정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좀 한국 문학에 빠져들고 많이 읽고 싶어서 이번에 무한독서를 시작한 것도 있으니까 차차 계속 한국 문학을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말 그대로 소설가로서의 본인의 생각, 삶, 뭐, 삶, 일 그런 거에 대한 수필집인데, 저도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한 번씩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글을 쓰고 싶다. 저도 글을 정말 써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 욕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게 됐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작가님의 그런 말투 표현법 그런 것도 정말 부담 없이 가볍지만 이제 좀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김천 이야기가 나와서 김중혁 작가님의 빨간 책방에 나오는 김중혁 작가님이 김천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동네 분이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친구 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김중혁 작가님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그걸 보고 나니까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그 소설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 막 준비만 잔뜩 하고 써봐야지 하고 준비만 잔뜩 계획만 잔뜩 하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소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정말 어설프다기보다는 초등학생 같은 실력 솜씨겠지만 글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필집은 잘안 읽고 약간 부정적인 저도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가의 일은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거는 거의 한 하루 만에 하루라기보다는 두세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집중도 잘 되고 재미도 있고요. 숨겨지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가가 되고 싶다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있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